감사합니다. HVM이죠. 네, 이게 환불일이 네, 4일이었고, 네, NH투자증권이죠. 네, 비례한주가 1700만원. 네, 그러면은 한 7000원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25000원이 본인 돈으로 청약했을 때 손익분기점이고, 마이너스 통장이면은 32000원 위에서 팔아야 되네요. 네, 지금은 비례는 다 손실이고, 균등만 수수료 내면 한 3500원 정도 내 익절이죠. 네, 잘 팔아야 되는데. 네. 1200만 주 2145억이죠. 하계약이 27%. 유통 가능 비율이 28%. 유통 가능 주식수 330만 주. 네, 보통 더블 정도는 분위기 안 좋다 그래도 뭐 테마나 이런 거 봤을 땐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밴드 상단이 14,200원이었죠. 네, 공모가가 그런데 18,000원으로 네, 결정이 된 거고, 역시 공모가를 너무 높여 잡은 게, 다행히 비례 익절 구간으로 거의 왔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익절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26,0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장 시작하려면은 이제 한 10여 초 정도 남았고, 네, 27,000원, 8,000원 선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일단은 균등받은 거는 다 매도 접수를 했고, 이제 체결이 네, 체결됐네요. 28,650원에 네, 균등받은 거는 다 매도를 해서 체결을 시켰고요. 비례받은 거는 들고 있고, 네, 비례받은 것도 네, 다섯 줄을 29,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 네, 나머지 잔량이 6주 정도 남았고, 네, 3만원 선을 좀 넘어섰죠? 고가 3650원을 찍었고, 네, 코스피는 오늘, 네, 코스닥이죠? 네, 한7% 정도 오른 상태고, 코스닥, 코스피 7포인트고요, 네. 코스닥은 네, 거의 보합이죠. 0.08%니까. 네. 네, 1분 봉 차트가 우상향하죠. 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네, 나머지 잔량도 3,500원에 네, 매도했고요. 체결이 3,500원에 네, 체결이 됐고, 네, 평균 매도가는 한 29,500원 정도로 네, 하면 되겠네요. 28,000원 시가에 네, 4주를 체결했고, 그 다음 29,350원, 네, 3,500원, 네, 이렇게 체결을 시켰으니까, 한 29,500원 정도. 17만원 정도니까, 18만원 정도 되나? 17만원, 11만원, 네, 여기서 수수료 1만원 빼고, 마이너스 적당히 빼고 하면은 한 10만원, 9만원 정도 내 네, 익절한 거고요. 네, 주가는 조금 내려왔죠. 네. 최근에 경향을 보면 장 시작하면서 대부분 매도를 하게 되죠. 그때가 고가인 경우가 많았고, 사실상. 최근에 거래량은 많은 것 같아요. 네, 370만 주죠. 유통 가능 물량 340만 주는 넘어선 거고, 키움증권, 네, 별반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매수 주체에 대해서는. 시가 근처에 오니까는 꼬리가 갈리죠. 네, 뭐 시가를 기준으로 아직 매도를 못한 분들은 네, 대응을 하면 될듯 보여지고요. 지금 팔아도 제가 매도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죠. 26,500원. 네. 참고로 7월 1일 네, 월요일날 상장하는 네, 신한 리츠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죠. 네, 학약이 네, 공시가 됐는데, 공시됐을 때 알려드리진 않았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네, 학약이 거의 없다. 네, 1개월 학약이 운영사 집합 쪽에서 2만 주 들어온 게 나고, 다 위약액이다. 뭐 위치나 스펙은 뭐 학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잘 가면은 배정은 다 됐고요. 네, 이게 잘 가면은 7월달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데. 네. 잠깐 딴짓하고 온 사이에 3만 1,000원, 1,750원까지 네 반등을 했네요. 어차피 뭐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더블 정도는 36,000원 정도는 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네 터치를 못했죠. 뭐 장중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는 거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청약자분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